추억이 없는 분들도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조금 있다 오시는 분까지 하면 가득 찰 것 같습니다. 이 강좌가 갑자기 그 개설이 돼서 이렇게 연초에 소식이 없었던 강좌가 어떻게 생겼을까 좀 궁금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 강좌는 사실은 우리 집행위원 분 중에서 한 분이 굉장히 노력을 하셔서 마련한 강좌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저희가 감사하는 박수 한 번만 쳐드리죠. 문석관 집행위원님이시고요.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여기 후원이 경기도 환경교육센터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석관 의원님께서 경기도 환경교육센터에서 환경교육기금을 사실은 그 기금이 비용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교육기금을 받으시기 위해서 가서 하루 직장에 휴가 내시고 하루 가서 교육도 받으시고 지원금을 받기 위한 그래서 열심히 지원금 신청하는 그 서류도 만들어서 내시고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지난 8월에 그래서 그 지원금을 받아오셔서 이번에 우리가 그 책 안에 보면은 아마 이 내용이 다섯 번 강좌가 있는데 이 다섯 번 강좌를 그래서 우리가 열게 됐습니다.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 다섯 번 강좌가 오늘 처음 김성민 선생님은 제가 전부터 재작년부터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고양시 안에서 조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모두 김성민 선생님을 거론들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 실력이 있으시고 잘 가르치시는 선생님이시라고 해서 저도 사실은 늘 생각을 하고 딱 기회 있으면 이 선생님 강의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뵙고 강의를 듣게 돼서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의 이정모 관장님은 저희 중산마을에 사시는 분이세요. 전국적으로 아주 그 실력 있는 그 학자로 소문이 나 있고요. 좋은 책도 많으시고 아마 저도 이분 강의는 저는 딱 한 번 들어봤는데 이분 강의도 지금 가슴 두근거리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인현 박사님은 저희 집행위원장이시면서 지질학 박사셔서 아마 그리고 오랫동안 시민환경 기구에서 일들을 해오셔서 탈핵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자문자분 말씀을 잘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최병성 목사님은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마 SNS를 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4대강에 관심이 있으신 시민들께서는 모두 이제 이분 성함을 알고 계시는데 우리나라 그 4대강 문제에 대해서 아마 가장 소상히 발로 뛰면서 조사하고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인데 저는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이분의 4대강 관련 강의를 한번 들으러 가본 적이 있는데 깜짝 놀랐고 가지신 자료가 굉장히 많고요. 근데 이번에는 아마 그 4대강 문제와 함께 시멘트가 각종 산업 쓰레기를 그 수합해서 시멘트 안에 우리 집 짓는 이 시멘트 안에 말하자면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폐기물도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방사능이 들어있는 폐타이어도 전부 수입해서 우리나라 시멘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아이들이 아토피가 이렇게 많은 것, 소아암이 점점 늘어나는 것 이런 것들이 시멘트와 관련돼 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아마 강의를 해주신다고 해요 이번에.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한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 골프장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정말 목숨 걸고 지금 강원도민들이 싸우고 있는 그 대책위원장을 하시는 그 박성률 목사님이 마지막 시간에 오시게 돼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우리 현안으로 지금 와 있는 게 산암도 골프장 확장 문제거든요. 고양시 그 이 신도심에서는 마지막 남은 녹지가 지금 산암동 녹지인데요. 거기서 골프장은 법률적으로 공익 그 기구 공익 체육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시민들이 그거를 공익 시설이라고 생각 안 하지요. 그런데 법적으로 공익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으로 싸워 가지고서는 골프장을 막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골프장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시민들의 의지와 시민들의 의지에 움직이는 지자체 수장이 직권 해제를 하는 길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결국 막을 수 있는 게 시민들의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격려를 해주실 분이 아마
그 박성률 목사님이실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초대했습니다. 제가 간단히 이 강좌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좀 길어졌다고 저희 차장님이 저한테 눈치를 주고 있어요. 예, 제가 앞으로 오늘까지 다섯 번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서로 마음을 나누고 고양시의 생태와 환경을 함께 지켜가는 일에 또 더욱 손을 꼭 잡는 그런 강좌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의장님께서 이제 무료 강좌에 대한 소개를 드렸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무료 강좌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붙이긴 했지만은 저희는 이미 경기도 환경교육센터에서 일종의 비용을 받아서 강사분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강의 내용이나 이거는 질이 양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는 저희 여러분 회원님들이 내신 그 비용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그 공개 강좌라는 개념은 리더십, 멤버십, 그리고 지인 모두 다 열린 강좌거든요. 그래서 공개 강좌라는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어떻든 여기서 자기 연찬의 기회를 마련해 가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맨날 학생들 가르치는 게 일인데도 이런 강의는 쑥스럽고 어렵습니다. 긴장되기도 하고 하는데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고향 파주의 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왜 무엇을 어떻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고 저는 김성민입니다. 초등학교에서 학생들 과학 가르치고 있는 과학 그냥 선생님이고요. 새는 전공한 적 전혀 없고 그냥 좋아서 보고 있고 잘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10년 조금 넘게 보기만 했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제가 사실 고양시에 10년 전을 살았어도 고양시의 새들은 거의 안 보고 전국 팔도 다니고 보고 이제 외국도 나가서 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좀 아쉬운 부분들도 좀 있고 뭔가 내가 이렇게만 해도 되나 하는 마음도 들다가 마침 고향 파주에 사시는 선생님들 만나고 새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활동하고 같이 새 보러 다닌 지가 2년 조금 다 돼봤는데 그냥 저 혼자 새 보는 게 좀 미안했던 것도 있는데 그분들하고 2년 보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도 도와드리고 하다 보니까 고양시 파주시에서 새 보는 분들 많이 알게 되고 또 그분들 통해서 저도 굉장히 많이 배우고 좋은 인연들도 많이 만들고 이런 자리에도 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강좌 컨택 받으면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새해 가르쳐드리는 그런 자리는 아닌 것 같고 고민이 많아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다가 재밌는 이야기들, 새해에 관한 재밌는 이야기들은 얼마든지 있지만 그런 이야기를 할 자리는 아닌 것 같아서 고민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오히려 내가 돈을 드리고라도 가야 되는 자리일 수도 있겠다. 왜냐면 고향환경운동연합이라면 환경운동연합이라면 우리나라 환경운동 생태 관련 운동에서는 가장 우수의 단체이시고 열심히 활동하시는 시민들 환경운동가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평소 새에 대해서 제가 잘 하지도 못하면서 안타까웠던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어떨까 해서 강좌라는 말이 갑자기 부담스러웠는데 강좌가 아니라 제가 선생님들 만나면 열심히 활동하시는 환경운동 하시는 선생님들 만나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제안드리거나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배운다, 뭐 제가 가르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것들, 아쉬웠던 부분들 근데 저는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는 문제는 제기는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 게 좋은지 어떤 게 더 좋은 방법인지 어떻게 연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잘 모릅니다. 그냥 초등학교 교사도 새만 아는 사람이어서 끝나고 나서 이제 의견도 주시거나 뭐 또 다른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거나 혹은 같이 하거나 하는 자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좌라는 개념은 버리시고 그냥 같이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또 이제 제 특성상
재은 얘기 어서 엉뚱한 얘기도 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여튼 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를 여기다 할 수는 없죠. 여기도 끝이 좋네요. 끝이니까요. 아, 이걸 제가 죄송합니다. 잘못 실수로 해서 인터넷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영상으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인터넷 연결이 안 돼서 그냥 말씀으로 드리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찾아보시라는 건데 감히 원고에는 없을 겁니다. 뒤늦게 좀 고민하면서 추가했던 이야기다. Save the Birds에서 이제 전 세계에서 새들을 구하자, 새들을 도와주자라는 그런 캠페인들이 많이 열리고 있는데요. 그 캠페인 중에 하나 미드웨이 캠페인이라는 건데 저 날아가고 있는 새는 알바트로스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크기가 커요. 양 날개 입장을 합치면 3m 50 정도니까 여기 끝, 벽 끝에서 날개를 쫙 펴면 여기 정도까지 오는 새예요. 아주 커다란 그런 그 진화가 굉장히 느린 태고적의 그런 약간의 진화하지 못한 그런 새들이지만 그 새들이 살아남고 있는 그 아일랜드에서 한 200마일 떨어진 그 작은 섬에서 그 미드웨이라는 섬에서 번식하는 알바트로스들에 대한 기록인데 많은 새들이 죽어가고 있고 왜 죽는지를 몰랐는데 그 죽은 알바트로스들의 배들을 갈라봤더니 해부를 해봤더니 그 속에서 온갖 그 사람들이 바다에 버렸던 쓰레기 특히 플라스틱들 이런 것들이 바다에 둥둥 떠다니잖아요. 그게 먹이인 줄 알고 집어먹은 알바트로스들이 배가 온통 그 플라스틱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로 많이 있는 그러한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사람들이 쓰레기를 플라스틱을 함부로 버린 것들이 결국은 흐르고 흘러서 그쪽 해안가로 몰려들었을 때 알바트로스들이 그거에 대처하지 못하고 어떻게 죽어가는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홈페이지에 가보면 후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소를 따로 이쪽에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외에 이제 Save the Birds 캠페인은 사실 여러 가지 캠페인이 있는데 우리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캠페인들도 사실 많아요. 새들이 이번 여름에 당신에게 필요로 하는 것 그래서 한 바가지의 물이라는 그런 캠페인들인데 더운 여름에 이동 중인 새들이 그리고 새끼들이 키우는 새들이 도심에서 적어도 이러한 도심에서 물을 먹을 수 없고 충분히 깨끗하고 마실 물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새들이 지치고 죽어간다라는 그래서 그들에게 앞마당에 우리는 다 아파트에 사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 정원이 없다면 아파트 앞쪽에 화단에라도 작은 그릇에 물만 좀 갖다가 떠다 놔도 많은 새들이 목숨을 구하고 기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그런 캠페인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직접 실천해 볼 수 있는 그 특히 환경운동연합 같은 단체들이라면 그런 캠페인을 벌여서 회원들에게 같이 실천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이것도 그런 거예요. 뭐 이번 여름은 45도를 넘나들었는데 많은 새들이 물 때문에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발코니에 물그릇 하나만 놔주시면 될 거다라는 거. 이렇게 물을 먹고 싶어서 이런 공원가, 수도가에 이런 데를 막 파지만 그 물이 다 잠겨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를 보는 사람들끼리는 물 부족국가라고 하는데도 그런 거 틀어놓고도 오는데 새들 먹으라고 그럼 실제로 외국에서는 일부러 틀어놓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새들이 먹을 수 있게 특히 공원에 있는 수도가 하나 정도를 졸졸졸 흐를 수 있게 확인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누군가는 물낭비라고 끄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게 생명의 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도심에서는요 계곡이나 무슨 뭐 이렇게 강이 많은 그런 곳이 아니라요 안국습지가 제가 근무하는 학교 바로 옆인데 그곳에도 뭐 저쪽에 물이 있는 곳이 있고 물이 불편한 곳이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페트병 반 잘라서 물 조금만 갖다 놔도 많은 새들이 모여드는데 그게 뭐 그 물이 너무 예쁘고 맛있고 이래서가 아니라 물을 구할 곳이 그만큼 마땅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겨울에도 그래요. 겨울에 이제 물들이 얼어버리거나 했을 때도 얼지 않은 물을 조금 주는 것들이 새들에게 많아요.
이거는 그때 그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그 새 사진을 찍으시는 분이 찍었던 사진 한 장인데, 제비한 마리가 길에 암컷인데요. 지금 제비 암컷. 같이 쓰러져 있고, 그걸 이제 이게 상태가 여러분들 수컷인데, 수컷이 암컷이 쓰러져 있고 지금 기진맥진해서 많이 아픈 상태에서 와서 이제 제가 많이 굶어 있는 상태여서 먹이를 갖다 주는 그런 장면이 촬영된 거예요. 우연히 촬영된 거고. 예, 근데 먹이를 잘 먹을 수도 없었고 뭐 제대로 잘 그때 치료가 돼도 안 돼서 암컷이 죽어버렸어요. 수컷은 차마 포기를 못하고 근처를 맴돌고. 나중에는 이제 들어서 저쪽 숲 쪽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새 자체가 다른 새를 같은 동종의 새를 들기 위한 제비는 발가락이 발달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부리로 다리로 들려고 애를 썼지만 낑낑거리면서 결국 옮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옮기지도 못하고 그 옆에서 계속 지적이기만 하네. 저 지적 있는 걸 우리가 이제 운다 뭐 이런 표현도 쓰는데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옆에서 끊임없이 울어대는 이런 장면이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새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뭐 어떤 좀 더 감정을 배제한 동물학, 생물학적인 좀 더 그런 관점에서는 뭐 최선을 다해서 자기만 살기 위해서 살아간다 이러지만 실제로 보면 부부 사이에도 같은 상 사이에서 저런 교감이라든가 감정적인 교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많이 필드에서 보면 관찰이 되고 새끼들을 위해서 부모가 희생하는 모습이 실제로 많이 관찰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과 못지않은 풍부한 감정을 가지고 교감하는 생물체들을 생명체들을 우리가 그냥 단지 우리보다 미개하다라는 이유로 외면하고 세대관인데 뭐 아이들 뭘 알아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로서 대한다면 결코 우리가 그들 앞에서 충분히 당당할 수 있는 것인지 좀 부끄러워해하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해주는 사진이어서 강의 주제가 바뀐지는 모르겠다고 가져왔습니다. 여기까지가 마지막 사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프랑스 유명 일간지 사진 소개가 돼가지고 프랑스에서 한동안 화제가 됐던 그런 사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까요? 고향 파주의 새는 얼마나 될까인데 강의 자료에도 있을 겁니다만 현재까지 가장 최근의 자료입니다. 2014년의 자료로 우리나라의 새들은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새에 대한 기록이 있어온 이후로 최종 망라했을 때 74과 약 540종의 새가 나와 있습니다. 관찰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주로 많이 보시는 한국의 새는 아마 450종 정도가 소개되어 있는데 그 후로도 100종가량이 계속 추가되었어요. 그래서 540종 정도의 새가 관찰이 되고 있고요. 근데 실제로는 북한종 1930년 이전에 북한에서 관찰되었던 종들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빼고 아주 옛날에 한 차례 뭐 기록 70년 전에 한 차례 기록 그 뒤로 기록이 없음 뭐 이런 것들 빼고 나면 500종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500종도 채 안 돼요. 한 450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관찰할 수 있는 새는 450종 정도. 그나마도 한 번 관찰됐거나 두 번 관찰된 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관찰되는 새들 하면 우리가 보통 350 잡습니다. 근데 고향 파주에는 다 치면 지금까지 관찰한 가로만도 300 이라고 겸손하게 적은 거고요. 최대 350까지 볼 수 있을 정도의 새들이 관찰됩니다. 안국습지에서 제가 그 굉장히 우리나라 전체 넓이를 볼 때 그 조그만 구역 안국습지만 제가 3년간 그 학교에 있으면서 관찰했는데 거기에서 제가 만든 목록이 111종이거든요. 그 목록은 지금 준비를 안 해서 그렇게 어쨌든 그러면 이거는 고향 파주에 있는 새들은 우리나라에서 관찰되는 전체 종들의 최소 60에서 최대 70%까지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고향 파주는 생각보다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우리나라 그 나라 전체 종류 목록 중에서 종 그 분포가 굉장히 풍부하고 개체는 여기서 지금 다루지 않았지만 개체 수도 굉장히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발간됐던 우리나라 그 세복이 좋은 곳 어디인가 뭐라고 하는 그런 책에도, 혹은 한국의 새해도 마찬가지로 고향 파주 지역을 우리나라 철새 관찰을 위한 10대 철새 관찰지 중에 두 군데를 차지하고 있어요. 한강하고와 봉릉천하고까지 해서 두 군데를 따로따로 놓고 있어요. 근데 그 외에도 사실은 그쪽이 잘 몰라서 그렇지 제가 고향 파주를 관찰한 바로는 봉릉천하고 못지않게, 한강하고 못지않게 DMZ 쪽들이 많이 있잖아요. 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DMZ를 들어갈 기회가 있으면 계속해서 좀 다녀보니까 그쪽은 또 만만치가 않아서 고향 파주에만 해도 우리나라에 손꼽을 만한 조류 관찰을 할 수 있는 것들도 많고 실제로 많은 새들이 고향 파주에 살고 있고 또 이동 중에 들르고 그런다는 거죠. 그랬을 때 네. 그 위치를 보시면 이게 이제 중국 쪽이고 뭐 시베리아 쪽 이쪽이 아마 이제 뭐 그 남반구에서 그 호주 뉴질랜드 쪽이 있을 텐데 이 고향 파주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텃새가 100종이 채 안 돼요. 엄밀한 의미에서 1년 내내 사는 새가 그 뭐 동남아시아나 이런 계통의 애들은 대부분 그 지역에 사는 텃새인데 우리나라는 특성상 텃새가 별로 없고 대부분 철새들이에요. 텃새는 5분의 1 정도가 채 안 됩니다. 대부분 뭐 여기에서 겨울을 나고 남쪽에서 겨울을 나고 오거나 여기서 번식을 하고 여기에서 월동을 하거나 혹은 가장 많은 경우는 뭐냐면 여기와 번식지와 월동지를 두고 이동해 가는 라그네처럼 그 과정 중에 잠깐 들르는 그렇다고 볼 때 고향 파주는 특히 한강을 끼고 있고 서해안에서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동의 그 중간 루트에 고향 파주가 지리적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고향이고 파주라고 할 때 이쪽이 이제 서해바다 쪽이라고 하면 많이 멀지 않고 여기 또 한강을 끼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고향과 파주 지역은 굉장히 철새들이 지나가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텃새들에게도 환경 자체로는 파주는 여전히 일부분들은 좋고 점점점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굉장히 안타깝긴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만만치 않게 많은 환경 서식지를 가지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고향 파주 지역입니다.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뭐 사진 몇 장 준비해봤는데 고향 파주에서도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전혀 이 동네에 살 것 같지 않은 새들도 산다라는 건데요. 이것 다 제가 실제로 관찰한 새들로만 리스트를 꾸려본 거고 사진은 제게 아닌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붉은 애호라기 도감에도 보면 베이그런트 길 잃은 새로 나오는데 바로 여기 옆에 정발산에서 작년 봄에 관찰됐잖아요. 그래서 저도 놀래가지고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했던 적이 있었는데 정발산에서도 관찰됐던 붉은 해오라기고요. 흰날개 해오라기는 좀 귀한 새라고 했는데 지금 고향 파주에서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주 많은 새들이 번식한 걸 제가 며칠 전에도 확인을 했어요. 흰날개 해오라기고요. 황새는 예 물론 텃새로서의 황새는 이미 우리나라에 사라졌지만 겨울 철새로서의 황새는 우리나라에 몇 마리가 도래하는데 그 중에 일부 개체군들이 한강가를 중심으로 해서 한강과 그 옆에 동들 해서 고향 파주시에 적어도 두 마리 또는 세 마리가 해마다 와서 월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용이라는 건 굉장하죠. 직접 가까이서 본다면 이 정도 사이즈에 그 부리는 이 정도. 그 황새는 성대가 없어요. 그 저기 울대가 없고 암컷을 그 유혹하거나 그럴 때 부리를 부딪혀서 소리를 내서 유혹하는데 그 소리가 산 너머에서도 들려요. 아, 제가 교원대 있을 때 실제로 황새 먹이 담당이었어서 애들 먹이를 주고 이제 그랬었는데 얼마나 크고 위압감이 넘치는 커다란 새인지 우리 조상들이랑 같이 살았다는 이 새가 이제는 겨울에만 들리는데 언젠가 환경이 좋아져서 이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번식하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황새 한 쌍이 새끼를 기르려면 적어도 고양시 정도 넓이의 먹이터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해요. 아주 많은 먹이를 먹어야 돼요.
그 뭐 근처에서 개구리 몇 마리 잡아먹는 거는 아니고 더군다나 새끼들을 키우려면 그래서 아무르 지역, 시베리아 쪽 아무르 지역에서 주로 번식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뭐 개체수가 아주 많지는 않아요. 황새라는 새 자체가 워낙 크고 넓은 공간과 먹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이런 황새가 살았다는 건 예전에는 그만큼 먹이도 많았고 환경이 좋았다는 것도 지금은 살기가 어려울 겁니다. 언젠가 좀 더 자연이 회복돼서 황새가 우리나라에서 교원대 그 저기 거기서 주는 거 병아리 막 먹고 뭐 미꾸라지 먹는 게 아니라 자연을 살아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풀어놓는 거가 능사는 아니어서 그들이 건강하게 한 쌍이 번식을 하고 할 만한 바운더리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 마을과 같이 협약을 맺고는 있는데 그 마을 정도로는 굉장히 부족하고 단지 예산이 그 마을로 한정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거지 마을 하나 정도 범위로는 그 황새가 먹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없고 아마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먹이를 공급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완전한 자연적인 방사는 못 되는 거죠. 노랑부리 저어새는 고양시에서 굉장히 많이 보시죠? 그렇죠? 사실 따지면 다 노랑부리 저어새는 아닌 것 같고요. 사실은 좀 안 좋은데 얘는 저어새입니다. 저어새고 얘도 저어새고 한 세 마리가 좀 저어새인 것 같습니다. 노랑부리 저어새나 저어새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는 몇 마리 안 나는 그 곧 멸종이 가까울 거다라고 하는 멸종위기종 1급 멸종위기종이지만 개체군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도 아주 확 늘어나지도 못해요. 근데 고양파주분들은 좀 우습게 아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고양파주에 워낙 많이 와서 월동도 하고 여름도 나니까 전 세계 조류학자들은 보고 싶어서 막 이리 와가지고 한 마리만 보면 막 부르르 떨고 감동해 그러는데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감각합니다. 뭐 저새 그렇지 뭐 그냥 지나가게 되는 아마 동네에서 흔히 보게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개체 수가 많지 않아 여전히 고양파주에서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게리는 굉장히 안타까운 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새를 처음 보기 시작할 때에는 특히 파주 그 통일전망대 바로 앞에 한강 하구랑 공릉천이랑 만나는 그쪽 지역에 해마다 굉장히 많은 수의 게리가 월동을 했었어요. 새선매자기 뿌리 같은 거 먹어가면서 그랬는데 그쪽이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새선매자기 뿌리가 없어지고 먹이 활동할 장소들이 줄어들고 그러기 시작하면서 개체 수가 점점점 줄더니 요즘에는 그 파주 그쪽이나 고양시 쪽에서 게리를 관찰하니까 하늘에 별따도 있고 몇 년 만에 한 두세 마리 정도씩 보이네. 고양시에서 참 많고 오히려 고양 파주의 보호종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두루미나 제두루미보다도 고양 파주로서는 굉장히 특징적인 보호종으로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 했던 그런 새였는데 아주 많이 사라져서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 거위나 집에서 키우는 가금, 오리 이런 새들의 원종이 되는 새입니다. 게리는 유럽 쪽에 사는 그 거위나 오리들은 회색 기러기가 원조고요. 그 조상이고 이 아시아 쪽 계열은 게리가 그 조상이라고 합니다. 일반 기러기보다 목이 훨씬 더 길고 부리는 두껍고 덩치도 크죠. 게리에 대해서는 언젠가 한번 좀 저기 자료를 준비해보고 있는데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검독수리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에서 자주 볼 수 없지만 고향 파주에서는 겨울마다 뭐 월동하는 개체들 서너 마리 이상을 항상 볼 수가 있고요. 참외는 예전에 그 사냥에 매사냥에 활용되었다는 해동청이 바로 참외라는 거죠. 그 매사냥에 사용되었다는 매는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아마 가장 용맹한 게 참매였지 싶은데 매도 굉장히 용맹하지만 참매의 사냥을 보고 있으면 매의 사냥이 좀 우스워질 정도로 굉장히 용맹하고 미맹한 개체입니다. 참매고 작년 아닙니다. 올봄이었나요? 올봄에는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참매의 다른 아종인 흰참매도 공룡천에서 관찰이 되었는데 2시간 정도밖에 관찰이 안 되고 가버렸어요. 계속 있었으면 좋았겠다 싶었는지.
그거 외에 비둘기 주렁이는 우리나라에서 교감에서는 굉장히 희귀하고 뭐 잘 안 보인다라고 했는데 마침 그 이 공릉천과 고양시에서 관찰이 되었는데 아마 제가 최초로 관찰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세보시는 분들께 알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또 이동 시기와 패턴이 알려졌는데 우리나라에서 새가 귀하다고 하는 것들 중에 실제로 개체수가 적은 게 아니라 이동 패턴이나 이동할 때 들르는 장소들이 알려지지 않아서 귀한 걸로 여겨졌던 애들이 꽤 있어요. 근데 비둘기 조롱이가 그런 개체입니다. 귀한 줄 알았는데 뭐 여전히 귀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적절한 시기만 정확히 맞추면 쉽게 볼 수 있는 그래서 그 며칠 안 남았습니다. 지금이 9월 초니까 9월 중순 정도에 공릉천에 가시면 비둘기 조롱이 때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비둘기 조롱이 때들이 들판을 날아다니면서 잠자리나 이런 걸 먹거든요. 지금. 잠자리를 잡아서 날아가면서 먹어요. 앉지 않고. 지금 이게 이거는 암컷인데요. 수컷은 훨씬 더 화려한 수컷과 암컷들의 그 비행과 사냥 같은 것들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큽니다. 작아요. 그러니까 예, 그 아까 참외 같은 경우는 육중하잖아요. 그리고 그 청둥오리 같은 오리나 뭐 이런 비둘기를 사냥하지만 저렇게 작은 그 맹금들은 잠자리, 그 이 시기에 잠자리 정말 많잖아요. 잠자리가 주요 먹이원입니다. 특히 공릉천과 그 지역에서는. 공릉천에서만 관찰되는 게 아니라 그 DMZ 쪽에도 들판들이 있잖아요. DMZ 들판들에서도 같은 시기에 관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시기가 알려지니까 전국에 있는 새를 모시는 분들이 이 시기에 우리 동네를 뒤져볼까 해가지고 했더니 네, 그쪽 동네들에서도 이제 나타난다는 게 좀 알려졌는데 공릉천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고 일주일 후에 천수만에서 그 개체들이 관찰되고 일주일 후에 뭐 순천만에서 관찰되고 이런 식으로 이동할 때 이제 시기를 맞춰서 관찰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네, 흰백등북인데요. 흰백등북이도 귀한 새라고 알려졌지만 그 장항습지 쪽에 가면은 간혹 볼 수 있고요. 작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작년에 제가 장릉 쪽에서 번식하는 걸 직접 확인하기도 했던 그런 새 중에 하나입니다. 번식을 한다는 건 생각보다 중요한 일인데요. 그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될 수 있고 그 지역이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먹이원이라든가 적어도 그 방해받지 않는 그러니까 그냥 어떤 새가 관찰되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번식이 확인된다는 건 그 지역을 보호할 필요가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흰백등북이의 번식은 고양 파주에서 기록이 되었고요. 민대기 물대새도 네, 정기적으로 이쪽을 지나가는 좀 독특하게 생겼죠. 장다리 물대새는 요즘에 많이 보이고요. 다리가 새들 중에서 가장 그 몸집에 비해서 다리가 아주 얘도 다리가 긴데 부리가 스푼처럼 휘어져 있죠. 부리의 형태는 가장 먹이랑 근접했습니다. 먹이를 먹는 방식과 먹이의 종류에 따라서 부리가 거꾸로 휘어있는 알락꼬리 마도요 같은 새들도 있고 이렇게 떠먹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뒷부리 장다리 물대새도 있고 저어서 먹는 저어새도 있고 기본적으로 새들의 부리는 먹이랑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얘들은 물속에 이렇게 쭉 떠서 그 물과 그런 먹이를 한꺼번에 떠서 한 다음에 물을 옆으로 쭉 흘리고 먹이만 먹게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예, 특히 부엉이류가 고양시에 참 많아요. 칡부엉이부터 시작해서 쇠부엉이, 수리부엉이는 아주 많고요. 솔부엉이, 얼마 전에도 이제 마을 제가 그 새들을 마을 주민들에게 좀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올 여름에도 네 번에 걸쳐서 그 중산 뭐 탄현 그쪽 마을 분들 가족 단위 대상으로 해가지고 솔부엉이 탐조를 야간에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냥 희망하시는 분들 받아서 다른 건 없으니까 모기약 잘 가지고 오고 뭐 랜턴 가지고 모이시라 해가지고 쌍안경 제가 준비하고 해서 그분들 모시고 가서 솔부엉이들이 어떻게 새끼들을 기르고 있고 이 숲에 돌아와서 살고 있는지 보여드리는 게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뒤로 밥마실 나와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새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생겼어요. 동네에.
그런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의도로 그런 걸 기획한 것이 있다는 거. 많은 사람들이 새해 관심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늘어나면 세례를 보호하는 것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단지 이제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되다 보니까 조금 많이 하지 못하는 게 아쉽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밤에 안곡습지에 가면 요즘에는 길가 옆에 그 가로등에 나와서 먹이를 잡기도 합니다. 가로등 불이 밝으니까 거기에 와서 이제 그 나방이나 밤에 뭐 그 가로등 불빛을 보고 모여드는 그런 벌레들을 잡아서 새끼들에게 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새끼들을 키워야 9월 말쯤에 그 이들이 겨울을 날 월동을 해야 되는 동남아시아까지 이동할 수 있거든요. 여기가 고향이에요, 안국습지. 그렇죠. 여름철새라는 건 여기가 고향이라는 얘기예요. 어디서 태어났어? 고향시. 안국습지. 여기가 고향인 거예요. 고향이 파괴되면 얘들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진짜. 월동지보다 더 중요한 게 고향이잖아요. 번식지. 번식지가 파괴되면 굉장히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어요. 솔부엉이고요. 이 친구도 바로 솔부엉이 옆에 살아요. 이웃이에요. 안곡습지에 있습니다. 소쩍새. 솔부엉이와 소쩍새는 저 어릴 때도 참 소리가 많이 들렸었는데 한동안 못 듣다가 새를 보면서 다시 관심을 가지고 듣기 시작했는데, 소쩍새는 고양시에는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한번 찾아야겠다 마음 먹고 한 2년간 고양시의 산들을 막 다닐 수 있는 데를 막 소리를 들으면서 여름밤마다 다녔던 적이 있었는데, 소리는 듣는데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몇 군데 살아서 들었는데. 근데 포기하고 오는 순간 안곡습지에서 이거를 학교 바로 옆에 동네에서 찾았어요.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래서 오히려 접근이 생각보다 까다로운데 안곡습지 쪽은 접근도 많이 어렵지 않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제 여전히 새들을 본다는 거에 있어서 사진을 잘 찍으려고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의 욕심들 때문에 정보 공개는 조금 많아요. 사진을 찍는 분들에게는 정보 공개를 좀 망설이고 있습니다만, 사진 찍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찍는 분들이면 괜찮겠는데, 단지 내 만족을 위해서 새들에게 지나친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조심스럽긴 합니다. 보시는 분들은 좀 더 많이 보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하나 보고 그분이 봤을 때 무슨 도움이 되겠냐 하지만, 그거가 계기가 되어서 많은 아이들이, 같이 왔던 아이들이, 아빠들이, 엄마들이, 우리 동네에는 참새만 사는 줄 알았던, 까치만 사는 줄 알았던 분들이, 우리 동네에 나 어릴 때 들었던 그 소쩍새가 살아요, 아, 그 솔부엉이가 살아요 하면서 그 자연을 대하는 태도며 새에 대한 생각들이 확연히 달라지는 것들을 제가 봅니다. 네, 금눈새 올빼미. 그 리틀 아울이라 그래서 올빼미들 중에서는 제일 작은 개체인데 우리나라에 살고 겨울이 되면 해마다 옵니다. 귀엽죠? 빨리 넘어가야 되겠네요. 호반새도 살고요. 부리가 루즈처럼 아주 빨간 애들은 이제 초창기에는 주로 개구리나 쥐를 잡아서 새끼들에게 갖다 주는데, 새끼가 이제 이소 즈음할 때는 좀 더 보양식을 먹게 되고, 그때부터는 뱀을 물어다, 뱀이 몸에 좋긴 좋은가요? 애들이 어릴 때는 이제 개구리 잡고 쥐 잡는데, 그 번식하고 나서, 새끼가 크고 나서 이소할 때쯤이 되면 먹이가 뱀으로 확 바뀌어서 잡을 수 있는 뱀들을 주로 잡아다가 주는데, 쉽지는 않습니다만, 열심히 물어다가 새끼들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덩치도 있고 아주 귀여운, 근데 그렇게 아주 흔하진 않아요. 고향 파주, 특히 파주 지역, DMZ 지역에 아주 많이 볼 수 있어요. 소리가 정말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작년에도 먹었는 것 같습니다. 예. DMZ에서. 네, DMZ 쪽에서 자주 볼 수 있고요. 소리가 아주 아름다워요. 저 아는 분, 선생님 댁 바로 깃들에 얘가 살아가지고 저랑 같이 새 보시는 분들 모시고 그 뒷뜰에 가가지고 앉아서 본 적도 있습니다. 예, 팔색조인데요. 아마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고양시에 팔색조가 관찰되기는 올 봄이 최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 봄에 이동기에 그 팔색조는 훨씬 더 남쪽에 살아야 되는 새인데 이동기에 고봉산에서 관찰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건 사실 좀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일, 걱정되기도 하는 일인데, 기쁘다는 건 고양시의 새가 늘어난다는 점이 기쁘고, 걱정되는 건, 예, 훨씬 더 남쪽,
열대지방에서나 번식하던 새들이 팔색조가 제주도에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남쪽에 상륙해서 고창, 전북 고창 뭐 이런 데서 가끔 관찰되더니 드디어 고양시도 지나간다라는 거는 참 기온변화가 심각하다는 거죠, 온난화가. 어쨌든 팔색조가 저것은 굉장히 반가운 손님이었는데 고봉산에서 지나가더라고요. 고봉산에 보면 왜 수연약수터 부근 무슨 절 하나 있던데 네, 거기 옆에 아니 무슨 절이 있었는데 거길 지나가더라고요. 산책하던 저희 저 아는 지인이 알려줘서 알 수 있었습니다. 호수공원에 많이 오는 친구들이에요. 굉장히 귀하다고 알려졌지만 의외로 많이 오는데 홍여새와 그 짝꿍 황여새 차이는 아주 단순하죠? 얘는 홍, 얘는 황. 사실은 얘 영어 이름은 왁싱인데요. 보헤미안 왁싱, 뭐 제페니스 왁싱인데 이 날개 이쪽 부위에서 이 왁싱, 밀랍 같은 형태의 이런 게 나와가지고 그걸 몸에 바르는 그래서 날개를 보호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 이름은 왁싱이고 우리나라에서는 홍여, 황여라고 합니다. 예, 이 친구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새 중에 하나인데 색깔은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해서 푸른, 굉장히 푸른 코발트빛의 검은색과 흰색인데 쇠유리새라고 해서 아주 예쁜 새입니다. 흰눈사 방금새는 호수공원에만 가도 봄에 아주 많이 볼 수 있고요. 화려하죠? 이런 화려한 새가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호수공원만 한 바퀴 도시거나 전발산 이쪽만 한 바퀴 도셔도 흰눈사 방금새는 보면 쉽게 볼 수 있어요. 몰라서 저런 건 어디 뭐 저기 다큐멘터리나 보시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정발산 여기 옆에 어디죠? 올라가는 데 있잖아요. 무슨 사무소 하나 있던데 그 사무소 그 전기차도 있고 녹색 무슨 예, 거기 올라가는 데 좀 그 앞에 잔디밭 있잖아요. 산하고 그 잔디밭 경계에만 봄에 가도 굉장히 다양한 이렇게 화려한 새들 거기에 아주 많습니다. 4월, 5월에만 가도 한 시간만 있어도 이렇게 이쁜 새들 뭐 몇십 마리씩 볼 수도 있어요. 몰라서 못 보는지. 얘는 황금새고요. 얘는 노랑딱새. 다 비슷하게 생겼죠? 삼총사입니다. 얘는 흰꼬리딱새. 얘는 큰유리새라고 하는 그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푸른색 계열의 새들에게 유리라는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유리가 옛날에, 요즘엔 투명하지만 옛날에는 그 기술이 안 좋았을 땐 유리가 푸른색 계열이었잖아요. 푸른색 계열의 새들에게 유리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쇠유리새, 유리딱새, 뭐 큰유리새. 아주 노래도 잘 불러요. 얘는 고양시 어디서나 다 보이고, 안국습지에 보면 오면 여기저기 공원에서 앉아가지고 노래를 부른다고 정신이 없기도 합니다. 화려하고 예쁜 새들. 노랑배 진박새는 고양시에서 처음 관찰됐는데 여기 고양환경운동연합 회원이기도 하신 박상래 쌤께서 최초로 고양시에서 발견하셔가지고 모두를 흥분의 도가니에 몰아넣었던 그런 새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새 보시는 분들이 고양시 그 안곡습지로 박상래 선생님 덕분에 몰려들었던 작년 봄이 어떤 걸로 기억하시겠습니다. 홍방울새 우리나라의 얘 한번 보려면 몇 년에 한번 한두 마리씩 보이는데 파주 그쪽에는 해마다 일정한 수의 새들이 홍방울새가 등록을 합니다. 주로 북극 지역에서 번식하는 새들이에요. 이쪽 지역에서 월동을 합니다. 번식은 북극 지역에서 하고 여기서 월동을 하는 거죠. 겨울장 맞아. 이거는 양진이고요. 화려하죠? 빈꼬리 홍양진이 멋쟁이사라는 새 이름 자체가 멋쟁인데 굉장히 좀 화려한 수컷이고요. 암컷이고 수컷은 아주 화려한 네, 이것도 제가 아는 확인한 바로 모든 자료를 확인했을 때 올 봄에 고양시에서 최초로 관찰되었던 새고요. 역시 이도 아주 열대지방에서 번식하고 지내는 새인데 드디어 고양시에 이 열대지역의 새가 나타났어요. 아, 걱정스럽게도 또 반갑게도 아주 반가웠습니다. 태국 같은 데서 보면 꽤 많이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많이 안 보이거든요. 저도 봤어요. 네. 아주
신기했던 경험이었습니다. 열대 지역의 새들이 많이 오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애들이 자꾸 밀려나는, 온도가 높아지니까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먹이가 바뀌고 식물들이 바뀌고 하면서 먹이원이 줄어드니까 밀려나고 있어요. 그런 밀려나는 새들이 또 있습니다. 늘어나는 새가 있고 밀려나는 새들이. 안타깝죠. 그러면 고양파주가 새들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라고 생각해 봤는데요. 그들이 태어난 고향인 거죠. 첫새들과 여름철새들에겐 여기가 태어나는 집이고 고향이고 그런 거죠. 새끼들을 키워야 되는 소중한 공간이고, 어떤 새들, 특히 겨울철새들에겐 월동을 하는, 겨울을 나는 곳이고요. 머나먼 여장에서 쉬어가는 쉼터라는 것, 나그네 새들. 월동지도 아니고 번식지도 아니지만 그곳을 이동하는 사이에 쉬어갈 수 있는 소중한 쉼터가 될 수 있는 곳이죠. 그리고 평생을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라는 건 주로 텃새들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여기는 여름철새와 텃새, 겨울철새, 나그네 새, 텃새. 새들에게 다 새 종류에 따라서 고양파주는 의미가 다를 겁니다만, 삶의 터전이든 겨울을 나는 곳이든 어느 것 하나 그들에게 소중하지 않은 곳이 없고 그들에게는 너무나 목숨과도 같은 소중한 공간인 것입니다. 네, 이건 뭐 그냥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료에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고양파주의 새들은 주로 어디에서 사는지 하는 건데요. 거기 뭐 그걸 약간 거기도 적었는데 이걸 나눴는데요.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 사실은 고양파주의 새들이 가장 많이 갇혀 있는 곳은 강과 하천입니다. 가장 큰 강인 한강에 많은 새들이 살고 있고요. 그 외에 고양파주의 대표적인 하천이 창릉천, 곰릉천, 그리고 아까 강 중에 인진강 이런 데 쪽은 예, 아주 많은 새들이 살고 있죠. 그 외에 작은 그 강과 천에서 비롯된 작은 지천들에도 굉장히 다양한 새들이 몸무게탁하고 살고 있고요. 또 습지들, 고양시와 파주시에 뭐 습지가 커다랗고 유명한 습지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 안국 습지 같은 그런 작은 습지들은 여기저기에 있어서 고양 파주 쪽에 산지에 있고 그런 작은 습지들 위주로 새들이 살아가고, 습지가 아니어도 사람이 조성한 인공 연못이나 고 저수지 이런 데에서도 새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오히려 산에 많은 새들이 산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산에 새들이 살기는 합니다만 산에는 주로 텃새들이 위주로 많이 살고요. 그리고 종은 다양하지는 않은 편이에요. 산. 오히려 산보다는 산 맨 아래쪽, 산과 논, 산과 밭의 경계지점쯤에 새들이 대부분 많이 모여 살고 밀도가 높습니다. 새를 보려고 이제 저희 처음 시작할 때는 왠지 새를 보러 가면 산으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산 아래쪽에서 더 많은 새들을 볼 수 있고 그쪽에 새들이 많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고양시 곰릉천의 그 파주에 남아있는 많은 논들, 논이 그 람사대에서 습지로 인정된 거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렇죠? 아시아의 논은 논 습지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인공습지이긴 하지만 충분히 새들에게 훌륭한 삶의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논습지로 인정하고 보호를 해야 될 공간으로 인정을 했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요. 논습지, 그리고 그 옆에 밭들에도 많은 새들이 살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도심공원. 고양시에 있는 많은 도심공원들에는 조사해보면 시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1년간 그 어느 한 공원을, 조그만 공원을 하나만, 호수공원처럼 큰 게 아니고요. 중산공원, 그리고 화정 쪽에 있는 그 조그만 도심공원 하나만 1년간 모니터링해도 아마 70, 80쪽 이상의 그 조류들을 관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중산공원에서 관찰해보면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도심공원에도 많은 새들이 사는데, 왜냐면 요새 오아시스 같은 곳이잖아요. 도심 아파트들 사이에서 그들이 그나마 위탁해서 쉬어갈 수 있는 작은 공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도심공원들에는
새들의 밀도도 높고 다양한 새들이 와서 중간에 이동 중을 쉬어가기 때문에 도심 공원만 잘 보호해도 그들이 쉴 수 있는 어떤 대피소 같은 휴게소 같은 역할들을 도심 공원들이 할 수 있고 외국에서는 오히려 도심 공원들을 새들이 쉬어갈 수 있는 대피소나 휴게소로 만들지 않은 운동들이 도시에서는 일어나고 있어요. 도시에서 보호조나 뭐 땅도 없고 뭐 그렇다고 한다면 도심 공원만 새들에게 좀 친환경적으로 물도 좀 주어지고 혹독한 겨울에는 먹이도 좀 주어지고 혹은 공원의 아주 일부라도 좀 더 방해받지 않고 번식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금만 확보해주고 이런 운동들을 통해서 하자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도심 공원들은 사실 많이 외면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신경도 쓰고 있지 않은 그런 건데 아직은 여유가 좀 있어서 그런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도심 공원도 신경 써볼 만한 새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고양시에는 이쪽에는 특히 왕릉이 많잖아요. 왕릉에도 많은 새들이 삽니다. 서산릉, 서운릉, 하주에 있는 뭐 장릉을 가지고 왕릉들에는 정말 다양하고 많은 새들이 삽니다. 숲이 잘 보존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항상 궁금했던 건데 혼자 어떻게 잘 안 돼요. 명확한 근거를 얻기가 어려운데 10년 전에는 그러면 고양시에 사는 몇 종이었는지 도대체 늘은 건지 줄은 건지 그 전에는 어땠는지 혹은 훨씬 더 이전은 어땠는지 아무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조류 전문가 누구도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고양 파주에 대한 그 조류 조사는 1년에 한 번 겨울철에 그 한강하구 위주로 딱 그 지점에 한정해서 센서스가 이루어지는데 한강하구에 사는 뭐 갈매기류, 기러기류, 오리류 정도 위주로 센서스되고 맹금류 몇 마리가 센서스가 되기 때문에 그걸로 고양 파주의 새가 늘었네 줄었네 하는 거는 지나치게 지역적인 걸로 전체를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그런 것도 있죠. 얼마나 줄었는지는 몰라요. 그냥 제 주변에도 이제 학교에서 일하시는 아저씨들 중에 옛날부터 토박이에서 하셨던 그 60살, 뭐 70살씩 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옛날에는 내가 농사 지을 때 장항에 살았는데 뭐 드글드글했다, 많았다, 많이 잡아먹었다, 뭐 논두개 가면 뜸부기알 많이 꺼내다가 계란후라이 해먹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 지금은 뜸부기는 천연기념물인데 옛날에는 뭐 논두개 가면 알들이 많아서 뭐 많이 알을 꺼내다가 먹었다 뭐 이런 얘기를 듣는 정도 그러니까 줄긴 줄었다. 근데 아까 게리처럼 어떤 종이 이런 위험에 처해져 있는지 그리고 어떤 종이 아예 고양시에서 사라져 버렸는지 어떠한 문제로 이들이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면 그거에 대한 근거 없이 그냥 누군가 막 줄었다고 하더라 그리고 환경이 파괴됐으니까 줄었겠지 줄었을 거야 라고만 가지고 그런 것들을 베이스를 바탕으로만 시작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험난하고 이런 일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명확한 근거와 데이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환경부 센서스와 모니터링 자료는 사실 굉장히 지역적이고 부족하고 봐도 많은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전국 단위로 조사하잖아요. 우리 고양시 이쪽 고양 파주 담당하는 분이 두 분인 걸로 알고 있고 두 분이 겨울에 하루 나가서 조사하는데 몇 시간 안 걸려요. 저 시간 되면 끝나요. 그걸로 고양 파주의 새에 대해서 알 수 없죠. 봄의 새는 번식한 정말 더 중요한 여름에 번식하는 새는 전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떤 새들이 고양시에서 번식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조사가 이루어진 적은 없거든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도 상당한 효과가 있겠네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좀 이따가 모니터링에서, 센서스에서 말씀드릴 겁니다만, 좀 더 광범위한 범위 내에서 조사도 필요할 거고, 집중적인 조사도 필요할 거고, 어느 지역을 1년 내내 조사하는 것도 필요할 거고, 다양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모든 지역을 1년 내내, 이거는 안 되잖아요. 그것들의 특성에 맞게,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어떤 데이터 특성에 맞게, 모니터링 계획을 짜서 조사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조사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누가 방울 달 사람은 필요한 거죠. 그게 문제예요. 적어도 방울 내는 법은 알 수 있어야
방어를 맬 거 아닙니까? 또 묻는 법은 알아야 되는데 그럴 틈조차도 많이 없으니까 도전하겠다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제 주변에도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끈을 묶는 법을 배울 만한 곳이 없어.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저도 내가 해보겠다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졌으니까 걱정하시는 분들. 예, 아까도 말했듯이 온난화로 많은 종과 개체수도 변화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제목이 좀 애매한데요. 그러면 고양 타주가 이렇게 개발되고 저거가 여기 94년도에 고양시에 왔거든요. 그 신도시 막 들어서던 그 무렵에 주변에서 이제 한쪽은 아파트 있고 한쪽에선 소 풀 뜯고 있던 그 시기에 와서 지금까지 계속 살았는데 그때는 정말 아파트 몇 채 있고 그 외에 나머지 다 들판이었는데 끊임없이 발달하고 막 이렇게 아파트 늘어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새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하는 건데 이게 이에 대한 조사는 공식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전혀. 그냥 이거는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사견이고 일반론적인 이야기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식지 감소가 제일 크죠. 새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게 서식지 감소. 그들이 쉴 곳과 먹이를 먹을 곳과 새끼들을 키울 곳이 줄어드는 건데요. 특히 강 하류들, 강 주변에 논습지나 이런 부분들이 감소되는 건 그들에게 특히 뼈아픕니다. 강 하류에, 강과 천의 하류에 논습지나 밭 이런 곳들이 새 밀도가 굉장히 높고 번식도 많이 하는데 그것들이 파괴되고 있는 건 뼈아프고요.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한 3, 4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공릉천의 개발은 거기에 엄청나게 널찍한 도로들이며 갑자기 막 이상한 비닐하우스를 들어서고 뭐 이런 부분들은 새들 개체수 감소에 치명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개체수 감소에 치명적이진 않은데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되게 안타까운 점인데요. 고양시에서 이제 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4대강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천 정비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돈을 많이 들여서 보기 좋게 뭐 오히려 오염을 덜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런 하천 정비들이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행해지는지 모르겠는데 누군가 저도 그 공무원에게 정확히 전해드린 게 아닙니다만 환경 전문가의 조언을 받았다, 자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하천 정비하고 나면 그게 안정화될 때까지 거의 한 7, 8년간 새들이 아주 깡그리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하천 정비라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게 이제 녹색 환경 정비다, 신경 썼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싹 다 밀어내고 하천 정비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안타까워서 적어놨습니다. 그 외에 농약과 제초제 사용으로 인한 연쇄적인 동물들이 죽어가고 그들의 먹이들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그걸 농약 연쇄 반응으로 새들도 같이 죽게 되고 먹이들이 줄어들면서 그들이 먹을 게 없어지게 되는 것들인데 특히 논과 밭을 중심으로 사는 뜸부기 같은 새들이 지금 그 흔하던 전국적으로 흔하던 뜸부기가 사라진 건 농약의 사용과 아주 직결되죠. 농약들이 사용되고 제초제가 사용되면서 뜸부기가 먹이로 사용되는 것들이 농약에 오염되고 뜸부기들이 사라져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공릉천 하류의 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몇 마리 보이지 않는 뜸부기들이 해마다 번식을 하고 많이 보였어요. 사람들이 전국에 새 보는 사람들이 뜸부기 보려면 공릉천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이른 봄에 그들이 찾아오면 공릉천으로 몰려들었는데요. 제가 자세한 사정을 잘 모릅니다만 그쪽에 보면 한동안은 파주의 그 논에 가면 표지판이 있었어요. 우리는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농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듣기로는 뭐 시장 바뀌면서 그게 방침이 폐지됐다고 하는데 그 표지판들 다 없어지고 제초제 아주 요즘에는 개인이 뿌리는 것도 아니고 커다란 방역 차량 같은 차들이 와가지고 이쪽 논에서 끝까지 한꺼번에 쭉 가는 그 해가지고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거 한번 뿌리고 나면 새들이 모두 사라져버려요. 정말 이런 부분들 참 굉장히 안타까워요. 뜸부기 말로는 천연기념물이고 뭐 얼마 남지도 않았다고 하는데 거기 제초제 한번 뿌리고 나면 뜸부기들 거의 전멸입니다.
보여드릴 때 적어도 공룡천 하류에 그 논란이 뜸부기들이 번식하는 논란이라도 시와 협약을 맺어서 시에서 어느 정도 공룡을 보전을 해주고 제초제 당연히 그거는 그게 생계이니까 그분들에게 그냥 농약 주지 말고 알아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으로 인한 그 소득 감소분을 보충해주는 쪽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 외국에서는 그런 사례들이 꽤 많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서산 쪽에서 그런 것들을 좀 시행하고 있습니다. 천수만의 논들의 제초제를 쓰지 않는 조건으로 그게 이제 서로서로 협약을 맺어가지고 소득이 줄어드는 만큼 시에서 보존해주는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데 공릉천이나 고양시의 일부 논에도 그런 부분들이 좀 도입되면 좋겠다. 특히 보존해야 될 정도 있는 곳에서는 농민들에게 그냥 제초제 뿌리지 마라, 네가 참아라 이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될 일도 아니고 그분들은 그러면 새들 다 쫓아내거든요. 니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다. 오히려 다 죽이고 쫓아낼 겁니다. 반대로. 그분들이 그러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뭔가를 같이 협의를 통해서 줘야 되고 그분들도 그 소중함을 알 수 있게 해줘야 되지. 말로만 해가지고 이렇게 외치기만 해가지고 당신들이 나빠요. 농약 준 사람은 다 나빠.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현명한 방법들 머리 맞대고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요즘에 제일 안타까운 건 공릉천 하류의 노인들입니다. 거기에만 제초제가 안 뿌려져도 훨씬 좋겠다 싶은데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결국 시랑 누군가 협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시가 꼭 납부해야 되는 부분들 개인들이 하기에는 참 비용 문제도 있고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붉은색으로 칠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건물 충돌인데요. 유리창에 부딪히거나 불빛 때문에 그 착각해서 건물에 부딪히는 케이스들이 많고 뇌진탁, 그 다음에 날개 골절 그리고 뭐 온몸이 다스라도 죽는 경우들이 많아요. 실제로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떤 사진으로? 냉각류가 날아가서 네, 커다란 새는 아니에요. 작은 그 명금류라고 맹금류 말고 명금류라는 작은 새가 유리창에 부딪혀서 죽은 흔적이 얼마나 세게 부딪혔으면 흔적이 없을까요? 굉장히 그로테스크한 기괴한 흔적이죠. 무시무시한 유리창에 부딪혀서 이거는 새가 날아와서 몸통이 그 몸에서 나온 진액으로 저기 묻은 거죠. 몸에서 나온 체액이 저렇게 묻은 그런 사진들이 끔찍한 교통사고였잖아요. 이거는 그 단체에서 그 뉴욕의 그 단체들에서 그렇게 해서 부딪혀 죽은 새들을 모아놓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랬던 사진들입니다. 다 근데 이게 흔한 새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흔하고 큰 새들은 부딪혀 죽지도 않아요. 귀하고 막 천연기념물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 몇 마리 안 남은 애들이 죽어가요. 전 세계에 30마리 남았다는 사랑인물들이 막 부딪혀서 죽어가요. 네. 사람들이 모여서 이 많은 새들이 유리창에 충돌해서 부딪혀 죽어갔는데 제가 조사한 최근 자료에는 미국이라고 해도 그 넓은 지역에 그걸 얼마나 죽었건지 정확히 조사하고 있지 못하지만 통계적인 기법들과 그다음에 꽤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조사를 하는데 미국에서 새들이 죽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원인을 조사했을 때 제 1번 이유는 서식지 감소. 가장 치명적이고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몇십억 마리 이상이 1년에 죽어간다고 합니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새들이. 그러면 두 번째로 많은 이유는 두 번째 새들이 죽어가는 순위는 바로 이겁니다. 의외로. 유리창 충돌, 건물 충돌, 불빛으로 인한 그 방향 교란과 건물 충돌이 2위예요. 최소 미국에서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는 최소로 잡았을 때 1억 마리, 최대 학자들에 따라서는 10억 마리까지 보고 있습니다. 건물 충돌, 유리창 충돌. 1년. 1년에. 제 기억력이 좀 나빠서 그런데 제가 다시 잘 보시면 네. 아, 여기 마침이에요. 미국에서 인간으로 인해 죽는 새들의 연간 추정수가 송신탑에 4천만 마리가 부딪혀서 죽고요.
농약으로 7,400만 마리가 죽고요. 집고양이 그리고 길고양이들 때문에 3억 6,500만 마리가 죽는 거예요. 유리창에서는 최대 10억 마리 정도가 죽어가는 거예요. 나옵니다. 생각보다 끔찍하죠? 이거는 제가 왜 이걸 가져왔냐면 학교에 있잖아요. 학교에가 비가 안 숙히잖아요. 제가 새를 보고 새를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 학교가 필 습지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런지 봄, 가을이면 얼마나 많은 새들이 부딪혀 죽는지 몰라요. 정말로 아주 많은 새들이 부딪혀 죽습니다. 막 안타까운데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건물에 부딪혀 죽기도 하고요.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솔봉이거든요. 우리가 습지에도 몇 마리 없고 아주 귀한 새인데 날개가 부러지고 눈이 파열돼서 죽었어요. 우리 학교 2층 그 통로 유리에 부딪혀서 살릴 수가 없었어요. 상처가 손상이 심각해서. 네, 이거는 우리 지역에서 아주 우리나라 전체에도 몇 마리 안 된다는 쥐발기 개개인데 역시 학교 유리창에 부딪혀 죽었고 이거 외에도 제가 1년이면 부딪혀 죽는 새들을 몇 마리를 수거하는지 몰라요. 근데 왜냐면 새들은 생각 어떤 그거 보면 이제 애들은 아우 멍청해 어떻게 그걸 몰라요 하는데 실제로 새들의 이동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그러면 시속 얘가 한 60km로 가면서 저 유리창에 대한 존재를 잘 모르는 애가 시속 60km로 이동하면서 유리창을 보기가 결코 쉽지가 않다는 거죠. 사람도 뛰다 보면은 60km는 그냥 10km로만 뛰어도 앞에 있는 걸 놓치는데 60km 이상의 빠른 속도로 날아가고 이거에 이 지역에 대한 경험이 없고 유리창이 깨끗하게 닦여 있다면 그리고 유리창에 햇빛을 반사해서 저 안쪽에 무슨 내 먹이가 있고 저 안쪽에 앉을 수 있는 뭐 이런 게 비쳐서 보인단 말이에요. 거기 앉으려고 날아서 날아가다가 부딪혀 죽고 또 밤에 많이 또 죽는 이유는 뭐냐면 새들이 주로 이동을 할 때 봄, 가을에 이동을 할 때 별빛에 많이 의존하잖아요. 그거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별빛이라든가 이런 거에 많이 의존을 하는데 그게 구름이 많이 끼거나 그럴 때 그 별빛이 가려버릴 때 그 지상의 건물의 불빛들에 반응해요. 그래서 거기에 빨려들거나 혹은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들에 많이 충돌하고 그때 또 요즘에 건물들의 유리창들이 얼마나 넓어요. 사람들 유리창 좋아하잖아요. 그죠? 요즘에 최첨단 건물일수록 유리창이 더 넓고 더 많아지고 밤에 화려한 불빛 켜는 거 더 좋아하고 요즘엔 아파트에도 밤에 불 다 켜죠. 이상한 네온사인 빨간 거 파란 거 달고 저희 아파트에도 빨간 거 달아서 안 되는데 그래야 집값 올라간다고 달았죠. 그거 달면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오히려 그래서 그 외국 어떤 지역들에서는 적어도 새들의 대이동이 시작되는 봄과 가을의 특정 기간만이더라도 그 건물주들에게 사정을 하고 그분들이랑 협의를 하고 해서 밤에 그 커다란 건물들의 불을 끄는 걸로 그런 협약을 해서 그 소등 운동을 통해서 약 1억 마리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밤에 일정 지역에 불을 꺼두면 높은 건물들에 무슨 뭐 이렇게 집에 있는 불빛까지 다 끈다는 게 아니라 밖으로 환하게 비추는 위로 비추가는 그런 것들도 많이 켜잖아요. 큰 건물들은 그런 것만이라도 소등이 되면 훨씬 더 많은 새들의 교란을 막을 수 있고 그렇다라는 거죠. 불빛. 그 다음에 유리창 쪽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건 사실 없어요. 그 충돌을 막기 위해서 알려진 거는 버드 세이빙 그 뭐 맹금류 스티커 붙이는 거 정도로만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거 외에도 사실은 다양한 방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일 좋은 게 유리창 안 닦는 거. 실제로 저 과학실도 유리창 안 닦고 습지 쪽에 향한 유리창은 닦지 않도록 선생님들께 막 그냥 개인적으로 간곡히 막 부탁도 하고 안 닦았으면 좋겠다. 더러움 좀 어떠냐부터 하고 저희 집도 안 닦고. 더러워야 반사도 덜. 그러니까 그게 더 잘 보이기도 하고요. 그거 외에 격자 무늬에 이런 스티커 이렇게 뭘 붙여서 적어도 새들이 인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그 앞에 그물망을 살짝 성기더라도 그물망을 쳐주는 방법들도 있을 수 있고
그 외에 다양한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 그 조류 단체들 그리고 환경 단체들에서 건물주들에게 끊임없이 압박을 가하고 그들에게 막 이야기를 해요. 건물을 만들 때 새들의 충돌을 막을 수 있게 할 설계 자체를 그렇게 해달라. 이런 건물들 그 유리창을 좀 더 줄여주고 만들었을 때도 그 반사율을 좀 낮춰서 새들이 그 하늘이 막 거기에 반사되거나 해가지고 막 그리 막 들이박는 일 없도록 각도를 좀 맞춰주고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위쪽에 그물망 하나만 그 건물 옥상쯤에 새들이 가장 잘 부딪히는 곳에 그물망 하나만 설치해줘도 많이 도움이 됐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협약도 많이 하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실제로 보면 외국보다 결코 덜 죽지 않아요. 단지 그거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버드 스트라이크라든가 이제 버드 콜리전 같은 경우들이 우리나라에 잘 관심을 안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없어서가 아니에요. 저는 수도 없이 경험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제 주변 분들에게는 제가 저는 뭐 생활도 없고 연락처도 뭐 보안 아니니까 해서 다 연락처 알려드리고, 다친 새들 있거나 부딪힌 새들 있으면 특히 봄 가을에 연락 달라 그러면 연락이 많이 와요. 많이 부딪혀서 죽는 새들, 사실 10번 가면 8번은 죽은 새들을 봐요. 살아있었는데 제가 간 사이에 죽어버릴까 이런 경우도 많고, 며칠 전에도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비가 억수같이 오던 날 아는 분께 연락을 받고 갔더니 애가 막 눈을 깜빡깜빡하고 부딪혀가지고 눈을 떴다가 맞다 하는데 살 수 있을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최대한 빨리 가겠습니다 하고 파주 저쪽에 있다가 비를 뚫고 고양시까지 왔는데 결국 죽었는데, 그런 일들이 있고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새들이 부딪혀서 죽고 지쳐서 죽고 불빛에 교란돼서 길을 잃고 원래 가야 될 길을 놓쳐버리고 탈진하게 되는, 그런 탈진하는 새들은 아주 간단해요. 아무런 그 의학적 지식도 필요 없어요. 정말 어둠 상자에 넣어주고 그냥 박스, 라면 박스 하나만 있어도 되거든요. 거기에 구멍 조금 뚫어주고 어둡게 놓고 물 한 접시만 놔줘도 하룻밤만 그렇게 재워줘도 충분히 살아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적어도 길에서 완전히 얘가 탈진해서 고양이들의 먹이가 되거나 자동차에 깔려 죽거나 그러지 않도록만 데려다가, 제가 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제가 뭐 골절을 치료하거나 이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안정만 시켜줘도 다음날 놔줘도 살 수 있는 많은 새들이 그러지 못해서 죽어가는 것들 때문에 연락을 달라고 하는 거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모르겠어요. 오늘 주제랑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선생님들도 이런 것들 관심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해볼 수 있지도 않을까, 회원들끼리 그래서 얘기도 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새가 유리창과 유리창을 죽어간다는 거 아시는 것만 해도 모르시는 분들과 차이를 가지실 거라고 생각하고,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유리창을 아닦기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인 얘기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제가 좀 악명이 높은 쪽이 강희 씨가 못 맞추길래 말이 많아져요. 새 이야기만 하면 결국 보전, 새를 보존하기 위한 액션이라는 건데요. 저는 4단계로 크게 봤는데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탐조가가 많아지는 게 도움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를 보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적어도 새에 관심을 가지는 게, 전문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새에 관심을 가지고 동네에 있는 새들부터, 내 주변에 있는 새들부터 보는 지역 탐조가들. 외국에 탐조 인구가 막 어느 나라에 천만 명이나 2천만 명이라 할 때 그 사람들이 무슨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동네의 새들 보는, 새 열정 구별할 수 있어요. 이런 거. 시민 탐조가 양성이 최우선이고. 그리고 나면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분들과 같이 힘을 합치고 연대해서 센서스가 이루어져야 돼요. 모니터링과 센서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자세한 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악을 해야만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잖아요. 그냥 무작정하는 액션들은 위험할 수도 있고 공허할 수도 있고 효율적이지 못할 수 있어요. 사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일할 사람이 있어야 되고 사태 파악을 해야 되고 사태를 파악해서 분석해야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근거로 해서 고양과 파주시에서는 조류 목록이 나올 거고 조류 지도가 나올 거고, 그러면 어느 지역이 특별히
얘는 굉장히 귀하고 소중한 종이기 때문에 그 지역만은 어떻게든지 보존지역으로 설정해야 되겠다. 시와 협약을 맺어서 혹은 우리가 그 지역을 기금을 모아서 아주 조그만 지역을 구입한다든가 렌탈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외국에는 그 영국의 조류협회, 영국 왕실 조류협회는 영국 전체 땅의 0.5%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0.5%면 엄청난 땅을 가지고 있죠. 예, 그 땅 사람들에게 기부받고 또 자기들이 가진 기금으로 사고 아무 땅이나 사가지고 땅 넓히는 거 아니에요. 그 땅 개발하지 않, 기부받을 때조차도 기준이 있어요. 절대로 우리는 이 땅을 개발하지 않겠다. 조류 보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오고 그 땅을 지키겠다라는 규칙이 있어요. 공증도 걸어놓고 대신에 사람들의 기부를 받고 정부 지원 받고 다른 단체, 기업들의 후원을 받아서 영국 땅의 0.5%를 왕실 조류협회가 가지고 있고 그곳을 보호지로 설정하고 있어요. 참고 부업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보존지역이 설정되어야 되고요. 또 새를 많이 볼 수 있는 핫스팟, 그 탐조지가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탐조지 개발이 왜 필요해? 보존지역만 설정하면 되지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새를 알리고 지역의 사람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자면 그들이 새를 보면서 즐길 수 있는 핫스팟의 개발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보존만이 능사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들의 참여를 계속해서 외연을 넓혀고 확대받는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또 시에서 지정해야 될 보호종들.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까치 하나 정해놓고 아무도 신경 안 쓰고 고양시 시조가 까치고 유해종이 까치죠. 이렇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그리고 고양 생태공원 만들 때 까치는 좀 그렇지 않아? 뭐하지? 막 고민해가지고 두루미? 뭐해? 이런 식이 아니라 시에서 아까 개리처럼 혹은 다른 몇몇 종들처럼 특별히 우리 시가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그들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는 이런 새들이 있어요. 조사를 통해서 좀 더 면밀하게 조사가 되면 나올 거예요. 그런 종들을 보호종으로 지정하는 게 더 이쁜 새를 지정한다거나 뭔가 좀 더 이슈가 될 만한 새를 지정하는 건 지나치게 정치적인 부분들인 것 같고요. 꼭 그런 게 아니에요. 천연기념물도 아니어도 예쁜 새가 아니어도 그들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어서 우리가 얼른 그 부분들을 보존하거나 보호하지 않으면 그들을 영영 이 땅에서 볼 수 없어지는 종이 있다면 그들을 보호종으로 설정하는 게 필요한 거죠. 한두 사람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해서 하는 그런 보호종이 아닙니다. 먼저 탐조가 양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실제로 고향 환경, 이런 이야기는 뭐 항상 조심스럽습니다만 고향 환경 운동연합에서도 탐조 과정들은 그동안도 여러 번 개설됐던 걸로 알고 있고 저기 호수공원 쪽에 있는 에코 쪽이라든가 다른 단체들부터 시작해서 여러저러한 환경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들에서 새를 보는 그 과정들은 많이 개설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의 제가 직접 거기에 참여해서 강의를 들어보지 못하고 이런 말을 드리는 건 그렇지만 그분들께 이제 제가 항상 새를 가르치는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어떤 식으로 배우셨는지 여쭤보고 그분들이 느끼는 문제점이 뭐였는지 항상 여쭤보고 관심을 가졌었는데 그랬을 때 제가 느꼈던 건 제일 큰 문제점은 탐조가를 키우는 탐조가에 대한 탐조를 보는 버더를 키우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모니터링 요원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어쩔 수 없이 필요해서 그랬던 것도 있어요. 그 부분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환경단체들께 모니터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필요에 의해서 모니터링에 집중해서 새 동정에만 막 집중해서 배우게 되면 있잖아요. 새에 대해서 진정으로 즐기고 막 정말로 막 열심히 하고 싶고 밥 먹는 게 뭐가 중요해 막 내가 더 열심히 보겠어 모니터링 일주일에 한 번 바쁘면 못 나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무슨 한 번, 세 번, 네 번도 나가 새를 진정으로 즐기는 식의 교육이 아니라 그 스킬만 올리는 모니터링 요원으로서 스킬이 필요한 스킬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모니터링 기록하는 법, 그 다음에 동정하는 법, 도감하는 법, 쌍안경 하나 이런 식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진정으로 새를 즐기는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고 어느 순간 모니터링을 하다가 그분들이 새를 그만둬 버리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안타까운 어느 이상을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최근에만 새가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각자 그 탐조가들을 길러냈다면 정말 고양시에 몇백 명의 훌륭한 탐조가가 새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여전히 탐조가는 없고 모니터링 조금 하다가 말았어요. 저도 전화 배웠는데 여전히 모르겠고 뭐 관심은 있는데 이 정도의 분들이 다시. 그러니까 그분들이 여기저기서 관심은 있으니까 계속 세 번, 네 번을 배우는데 별로 효과가 없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지 않나. 즐기지 못하고 그 스킬만 배워서는 반쪽짜리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여기 연결되는 분들인데 오디토링 요원을 길러야 되다 보니까 커리큘럼 자체가 새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가고 본질적인 부분들, 감정적인 부분들, 즐거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인문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이런 부분들을 죄다 배제하고 스킬에만 집중되다 보니까 단편적이고 편중된 교육과정이 짜여질 수밖에 없고 그러한 바탕으로서는 앞으로 나아가는데 오히려 그 과정을 받으시는 게 해가 되기도 해요. 개인적으로 누구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안 되고 안 되겠지만 어떤 분들 그 교육들을 받고 나면 너무 자신만만해 하시는데 새에 대해서 난 제대로 배웠고 훌륭한 박사님들 누구를 통해서 배웠고 누구를 통해서 배웠고 나 새에 대해서 다 안다 이러시는데 더 나쁜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새에 대해서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그들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지 그런 거에 대한 철학적인 교육 전혀 없이 그런 부분도 접근 없이 그 박사님들은 물론 훌륭하신 분들이 맞지만 그 박사님들이 가르치는 건 내가 딱 교육 의뢰를 받은 2시간 또는 4시간이고 그 전체적인 커리가 합쳐져서 되는 건데 그 박사님들은 의뢰받은 2시간에 대해서만 스킬을 가르쳐주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걸 그 박사님들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죠. 애초에 커리큘럼 자체가 철학적 기반을 가지고 그것들을 할 수 있는 그 강사들이나 그런 분들을 불러 모아서 이게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 없이 그 강사자들이 그 강의를 해주시는 분들에게는 시간이 딱 주어지고 당신 하고 싶은 거 하세요. 혹은 새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만 되다 보니까 아무리 훌륭하신 분이라고 해도 2시간, 4시간 동안 굉장한 걸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리고 저 훌륭하신 분들이 가가지고 뻔한 얘기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것들 저는 박진영 선생님이나 이기섭 선생님이나 다들 훌륭하시다고 생각하지만 그분들이 가서 맨날 똑같은 이야기 여기 가서 했던 얘기 저기 가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은 그쪽에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 문제를 양산하지 않았냐. 커리큘럼에서는 철학적인 부분들, 감정적인 부분들, 정신적인 부분들까지 다 고려해서 단지 스킬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새를 즐기고 새들을 보호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신교육 2시간 받는다고 새를 갑자기 보호하게 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새가 너무나 사랑스러울 때 보호하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여자가 너무나 사랑스러우면 내가 어떻게든지 내 몸을 어떻게 해서라도 보호하고 싶지만 그냥 여자는 약하니까 보호해야 돼. 2시간 정신교육 받는다고 보호가 안 되는 것처럼 새를 사랑하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면 좋겠다. 네. 그리고 연대의 부족이라는 건 뭐냐면 뭐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시민단체들, 환경단체들이 많이 있고 탐조 프로그램들이 각각 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고 그렇잖아요. 고양파주에서 그런 새 교육들이 된다면 특성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요구하는 바 그걸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통합으로 교육한다 이런 거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교육 노하우나 좋은 강사들이 있다면 혹은 좋은 교육 컨텐츠가 쌓인 것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새를 잘 사랑할 수 있는 탐조가를 기르기 위해서 교육과 그 강사들에 대한 정보, 커리큘럼에 대한 정보들을 보면서 일정 부분 소통하고 나누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 단절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 단체들을 이제 가끔 만나보면 이쪽 단체하고 이쪽 단체하고 뭐 사람 얼굴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런 교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교육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교류가 잘, 프로그램에 대해서 교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가지고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좀 뭐냐면 액션의 지속성 부족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실제로 굉장한 커리가 짜여서 내보낸다고 해도
그게 완벽해지려면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보세요. 새가 알을 품어서 둥지의 새끼들에게 먹이를 줘서 새끼가 둥지를 떠나서 이소를 하면 끝이 아니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 둥지를 떠나면 거기서부터 본격적인 사냥 방법을 가르쳐야 되고, 그렇죠? 노래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고, 거기서부터 시작인데, 이 우리의 교육 프로그램이란 어떤 거냐면, 자, 내가 너에게 모니터링을 위한 완벽한 스킬을 전수했어.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지역을 할당해 줄 테니까 모니터링 해와. 혹은 끝났어, 이제. 열심히 알아서 해봐. 그렇다는 거죠. 그걸로는 진정한 버더나 탐조가 길러질 수 없어요. 그 필드 액션까지 교육 과정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이 아니라도 주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바로잡아준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아주거나 조언을 해주거나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연결되는 프로그램이 필드 프로그램이 같이 짜져야 됩니다. 이 필드 프로그램이란 교육 과정 내에서 필드 몇 번 나가는 그런 게 아니라 그 과정을 마치고 필드에 나갔을 때 연속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주기적으로 계획이 돼야 되고요. 또 교육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로 여기서 제가 총 동정 스킬 가르쳐주면 열심히 외워두고 적어요. 필드에 나갔을 때 막막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지금은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께 제가 솔세와 쇠솔세와 제페니스 리브 아블라의 종 동정 방법에 대해서 알려줄 때 좀 되도 안 되는 얘기를 하나 할 수 있지만 한 3년간 새를 보고 나면 그게 너무나 알고 싶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갈수록 그 레벨에 맞는 또 다른 방법이 교육이 돼야 돼요. 200종 정도 내가 새를 받고 3년 정도 새를 봤으면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이 있어요. 그 단계를 뛰어넘으려면. 그 단계를 뛰어넘을 때 다른 레벨의 교육들이 적절하게 계속 제공되고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그 새 교육에 있어서는 고양시, 파주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새 사이라고 해서 그 고향 파주 새 보시는 분들 손을 못 놓고 있는 이유가 제 교육은 진작에 끝냈어요. 한 8개월 정도 해서 이론 교육은 이론과 필드를 병행해서 8개월 정도 해서 끝냈고 지금도 여전히 그분들 틈틈이 모아서 그분들이 필요하겠다 싶은 것들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2주에 한 번이든 모여서 알려드리기도 하고 그분들에게 어디에 관한 뭘 볼 수 있는지도 알려드리고 그분들이 잘못하는 부분들도 조심스럽지만 조언도 해드리고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거쳐서 하나의 제대로 된 그 버더가 새를 정말 즐기고 사랑하고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버더가 갖추어지기 전까지는 많은 조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이 간과되고 있지 않나 하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강의를 등장해서 고향 환경운동장한테 세찬 회초리를 들었네. 고맙습니다. 아니,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긴 한데,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오히려 돈을 내고라도 와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고 하는데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네, 제가 돈을 받을 일이 아니라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오히려. 그리고 결국은 그렇다면 시민 좀 더 그들에게 많이 알리고 아까 그럼 처음에는 그 오히려 그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새 먹이 주기부터 시작해서 쉬운 프로그램으로 그들에게 새들을 알리고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것들을 통해서 끌어들이고 그분들의 이제 마음이 좀 더 새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을 때 그분들을 대상으로 많은 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야겠죠.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청소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좀 더 나는 이제 아이들 키웠고 내가 우리 사회를 위해서 우리 그 고향시를 위해서 아주 뭐 봉사를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전문가 교육까지 다양한 그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되고 또 운영이 되고 피드백되고 그러한 정보들이 공유되고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연대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저는 이 연대가 지나치게 꽉 짜여진 연대는 오히려 굉장히 위험한 것 같고 새를 보는 사람들 내에서도요 새 보는 사람들이 연대가 안 돼요. 고집들도 세지, 성향도 굉장히 괴팍하지, 매니악하지 이런 것들을 굳이 꽉 짠 연대 안에서 무슨 조직과 강령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느슨한 연대, 같이 새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고양시, 파주시의 새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정도의 큰 범위 내에서 연대를 하고 센서스를 하고 그리고 어떤 액션들이 취해질 때 그 액션에는 내가 동의하는 또 참여하고 하는 정도의 그 나는 뭐 환경운동연합이고 나는 어디 출신이고가 아니라 그런 거 상관없이 내 원 소속팀은 따로 있더라도 상관없이 새 보는 사람들, 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약한 연대가 이루어지면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센서스는 결국은 시민 참조자들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조사가 돼야 되고요. 연합 센서스인데 연합 센서스 같은 경우는 같은 날 예를 들어서 외국에는 크리스마스 버딩이라는 게 있어요. 크리스마스 버드 카운트라는 거 좀 이따가 소개해드릴 텐데 있는데 같은 날 고양파주 지역 전체에서 하는 거예요. 지역을 나눌 수도 있고 지역 나누지도 않아요. 그냥 최대한의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도 아니에요. 1시간만 봐도 되고 10분만 봐도 되고 네. 그렇게 해서 그것들을 통계치를 내거나 자료를 수집하는 여러 가지 통계적인 기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고정하고 그래서 고양파주에 최대한 많은 정보들을 뽑아내는 방식입니다. 혹은 이거는 이제 주로 흥미를 위해서 참조 대회 형식을 취하기도 하는데 어느 날 날을 정해서 핫스팟 중에 한 곳을 정해요. 공릉천 하구다. 그럼 거기에 희망하는 사람들이 죄다 모여서 규칙을 정하고 팀을 짜고 규칙을 정해서 시간을 정하고 누가 더 어떤 세대를 보게 되는지 혹은 더 귀한 대회도 할 수 있어요. 더 귀한 종을 보는 사람, 더 많은 종을 보는 사람 이런 거 페스티벌 대회들이 전 세계에 되게 많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서너 군데에서 지금 소규모로 행해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새들에 대해서 활성화시키고 하는 데는 굉장히 좋아서요. 그런 부분들. 실제로는 근데 센서스에 도움이 되는 거는 이쪽일 겁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겨울에만 우리 고양파주 지역이 센서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환경부에 의해서 봄, 여름, 가을의 새가 전혀 다르거든요. 고양시는. 양상이 180도 달라요. 텃새는 얼마 되지도 않고 대부분 나그네 새들이거나 철새들이기 때문에 계절별로 다 해야 돼요. 그래야만 고양시의 새를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1년에 정말 최소한으로도 4번은 잡아야 돼요. 다른 새들이 오기 때문에. 여기서 봄을 빼버리면 아마 고양시 새 중에 한 40%가 빠질 거예요. 봄에 가장 많은 새들이 일어나거든요. 그 다음에 핫스팟을 정한다. 아까 그런 것들은 핫스팟을 정하면 그쪽에 대해서는 좀 더 소규모의 인원으로도 할 수가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담당을 정하든지 또는 당번을 정하든지 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 버드 알람 같은 레어 버드 알람 같은 것도 할 수 있어요. 외국에는 그런 것들 있는데요. 귀한 새가 났을 때 나타났을 때 회원 그 같이 새 보시는 분들이나 이런 단체들에게 굉장히 귀한 새가 나타났어 알람 그러니까 알려주는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핫스팟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반드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죄다 하고 나면 즐거웠어가 아니라 통합 분석 축적들 특히 우리나라에서 잘 안 되는 게 분석인데 모니터링을 하고 나면 아쉬운 게 모니터링해서 책자 만들고 몇 마리가 끝이 아니고 새가 줄어들고 있어요 안타까워요가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분석에 대해서 모니터링만큼의 시간은 아니지만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게 잘 끝날 때가 됐죠. 그런 것 같죠. 이제 엄마가 데리고 오시죠. 네.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기기도 주고 했는데 CBC는 이제 크리스마스 버드 카운트라고 해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가장 큰 버드 카운트 중에 하나인데요. 옛날에 미국이나 이런 그 영국 쪽에는 크리스마스 전야가 되면 버드 헌팅이라고 해가지고 야생에 가서 7년전부터 시작해서 새들을 잡아다가 크리스마스 파티 때 쓰는 이런 버드헌팅의 전통이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전 즈음에서. 근데 그 조류학자 중에 이름이 기억이, 제 기억력이 아주 높아서 그분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새 사냥 대신에 새를 카운트하는 걸로 새 목록을 누가 더 많이 작성하는지 내기를 하는 걸로 사냥을 대신할 수는 없을까 해서 그런 캠페인을 벌이고 사람들을 모았어요. 처음 모았던 사람들이 27명이었대요. 이게 아마 초창기 멤버들 중에 일부라고 하는데 그래서 만들어진 게 크리스마스 버드 헌팅 대신에 이걸 하자
그리고 27명이 최초로 모여서 만든 게 크리스마스 버드 카운트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하루 동안 어디 모여서 새를 보는 게 아니에요. 미국 전역에서 자기 지역에서 새를 봐요. 자기 집 뒷마당만 보는 사람도 있고 내가 평소 보러 가는데 우리 강을 보러 우리 동네 강을 보러 가는 사람도 있고 그쵸. 그렇게 해서 그냥 보고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그곳에 넣어요. 이렇게. 그 외국에 참 부러운 점 중에 하나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버딩 클럽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보면 어릴 때부터 유소년 클럽이 잘 돼 있는 게 너무 부러워하잖아요. 새도 그래요. 지역 클럽에서부터 차근차근 밟아 나가는 거예요. 지역 그 버딩 유소년 클럽에서 성장하는 아이가 청소년기에서는 청소년 클럽에서 성장하고 젊었을 때는 오히려 새를 안 봐요. 놀아야 되잖아요. 술 마시고 놀아야 되고 또 돈도 벌어야 되고 취직도 해야 되고 뭐 그러니까 그러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다시 가입해서 어린 친구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새를 보기도 하고 하는 이런 전통들이 많은데 그게 다 크리스마스 버드 카운트 이런 것들에서 아이들을 참여시킴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즐거움을 느끼면서 내가 뭔가를 우리 지역을 위해서 굉장한 일을 하고 있다. 실제로 굉장한 일이 맞고 저 자료들은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새를 연구하는 조류학자에게는 천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우리나라 조류학자들은 사실 데이터 하려면 다 발로 뛰어야 되는데 저쪽에 데이터만 통계적으로 잘 활용해야 논문 몇십 편이 나올 수 있어요. 크리스마스 버드 카운트고요. 그 지역 분들이 이제 알려주시면 이렇게 뭐 굉장한 장 무슨 새 보려고 그러면 요즘에는 막 굉장한 우리나라가 잘못 기형적으로 돼가지고 큰 촬영 장비에 이런 줄 아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쌍안경에 도감 한 번만 들고 나가는 겁니다. 쌍안경 안 보시는 분들 제가 가지고 있는 도감 중에 암체어 버딩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암체어 버딩은 뭐냐면 암체어 흔들의자에 앉아서 주방에 흔들의자에 앉아서 내 바, 정원에 오는 인마의 백야드 내 정원에 오는 새만 평생 보겠다 하는 그 백야드 버더들이 되게 많아요. 암체어 버더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내 뒷마당에 오는 새들을 볼 수도 있고 내 뒷마당에 새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걸로 보람을 느낄 수도 있어요. 모두가 큰 장비와 엄청난 실력을 갖출 필요가 없는 건 거죠. 굉장한 스킬이 아니라 새에 대한 마음, 철학, 새들과 감정을 공유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그런 거예요. 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레이트 백야드 버드 카운트는 우리 집 뒷마당에 오는 새들만 관찰하는 날을 정해서 그날 우리 집 여러분들의 집 정원에 보였던 새를 전부 다 올려주세요. 이 포스터도 있어요. 얘는 하루가 아니에요. 대신에 14일 2월 2014년 2월 14일부터 17일까지 4, 5, 6, 7 나흘간 가지고 쭉 있어요. 올려주세요 하는 그런 거고 뭐 이런 포스터들도 있고요. 애들도 꼬맹이들도 와서 이때부터 새를 보고 그거는 이제 나가서 보는 거지만 얘는 어디서 봅니까? 자기 방 침대에서 2층에 달아놓은 거기에 오는 애들만 적어서 거기 올려주세요. 굉장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차 저변을 넓히는 것들, 고민해 볼 만한 거리들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만, 저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없고, 오히려 여기 계신 분들이 더 많이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저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 주고, 거기에 오는 새들 또 관찰하고, 이런 것들이, 외국에는 백야드 버딩이 정말 많아요. 멀리 나가지 않고, 내 집 정원에 새들이 오도록 하고, 그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쉼터를 제공하면서, 거기에 오는 새들만 보는 버더들. 그래서 백야드 버딩을 위한 도감들이 있어요. 이상한 새들 없어요. 어려운 새들 없어요. 그리고 그들을 불러들이고 그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기 위한 백야드 버딩 물품들만 파는 가게들도 많이 있어요. 여기까지만 해야 돼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가 그 시간 계산을 잘못해서 아까 뭐 새 부딪히는 이야기 이런 건 좀 뺐어야 되나 싶기는 한데 꼭 넣고 싶었 감정적으로 꼭 넣고 싶었던지라 그렇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아닙니다. 시간 앞에 인사말 말씀하시는 두 분이 그랬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 제가 시간 계산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두서없는 이야기고 강조할 것도 없고
제가 평소에 느꼈던 부분들이고 때로 들으시기에 불편하실 수 있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 부분도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께 다 들어주시고요.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환경연합 선생님들과도 고양시 새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액션들이나 프로젝트들 정말 자발적으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